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 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어, 배경입니다. 1절, 2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와를 호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기도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어,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평안한 24 기도를 누려야 되겠죠. 기도의 리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리듬을 지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키가 집중의 비밀입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나만의 집중의 비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을 찾아내어 새 가족에게 본인에게 맞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기도와 호흡으로 집중하면서 세 가지 리듬을 찾으면 됩니다. 첫째. 어... 생활 리듬. 아침, 낮, 밤에 전혀 부담되지 않게 24 기도를 누리면 됩니다. 아침이라고 할 적에는 지금과 같이 새벽이나 이런 걸 아침이라고도 하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직업에 따라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어 저녁에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간 출근하는 사람들 그게 시작 시간이 아침이 될수 있어요. 저녁이 아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눈뜨고 일어나서 사람을 만나고 일하기 전까지 있는 것 그걸 아침이라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날 있을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은 중요한 파워가 나오는 거죠. 낮에는 낮이라 할지에는 뭐 시간상 뭐 환한 낮도 이야기하지만 누군가를 만나고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모든 만남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그러면은 많은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낮에 사람 만나야 되죠. 일해야 되죠. 정신없습니다. 근데 순간순간 그 만남 속에 좋은 일도 있고 갈등도 있잖아요. 일하는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때 그때 기도로 연결시키는 연습을 자꾸 해보시라니까. 경건의 연습이잖아요 이게요. 기도는 연습이 아니지만 성경 말씀대로. 음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생에 뿐만 아니라 내세에까지또 우리 후대에까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럼 그 속에서 많은 답이 나옵니다. 자 실제적인 답은 낮에 거의 다 나옵니다. 밤에는 밤한 시간대를 밤이라고도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 나 혼자 사람들을 일도 떠나고, 사람들도 떠나고, 혼자 있는 그 밤에는 깊은 기도, 깊은 묵상소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를 다스리고, 초월하고, 집중하고, 기도 제목을 전달하는 그런 찾고, 전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 이 말은 나를 다스리고 초월하고 집중하고 기도 제목을 찾고 전달하는 기도를 한다. 이 말이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 이런 걸 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를 쭉 집중하면은, 어, 리듬이 나오는데, 세 가지 리듬이 딱 나오는데, 첫째는 생활의 리듬이 쫙, 영적인 리듬이 잡혀지고요. 둘째는 말씀의 리듬이 잡혀져요. 기도 속에서 말씀의 리듬을 탄다.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거죠. 성사님의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아홉 가지. 그리고 삼시대 살리는 거. 이게 삼구삼이잖아요. 여기에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망대를 꺾을 권세. 메타버스 시대를 이길 유니버스의 파워. 이걸 우리가 가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유신은 오력. 그 다음에 미리 응답을 보는 CVDIP. 그리고 세 가지 뜰의 능력. 이걸 늘 누리면 됩니다. 이걸 합쳐서 일곱 망대. 이게 나온 거잖아요. 자, 말씀이 응답이 되는 것을 보아야 세상을 말씀의 리듬을 타다 보니그 말씀의 리듬을 타는 방법이 일곱 가지 집중 일곱 망대인데 이그 메시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 별로 듣지 마시고 그 일곱 가지 망대가 뭔가를 넣고요 계속 묵상을 해보시라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말씀의 리듬을 타다 보면은. 말씀이 응답되는 걸 봐야 체험을 해야 세상을 장악하고 리더할수 있는 거. 그 힘이 생기는 거요. 그걸 보고 일곱 여정이라 하는 거예요. 그 성삼이 하나님이 동행하고 인도하십니다. 범에 열 비밀, 열 가지 발판, 다섯 가지 확신, 아홉 가지 뭔가 현장을 바꾸는 흐름, 평생누을 육십, 육십 두 가지 답. 가는 곳마다 캠프의 응답을 누리고, 교회의 응답, 예배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야 이, 이 메신저가, 여러분이 전도자잖아요. 어디 가서 다락방을 인도하든지, 예, 뭐,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곱 가지 이정표입니다 여러분의 메시지에 뭐 목사님처럼 다양하게 알 필요가 없어요 갈보리산 그리소의 십자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소 이거 딱 이야기하면 돼요 두 번째 감남산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보좌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는 마가다락방 하나님의 능력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안디옥 교회 관람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와 함께하는 비밀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 선교 했잖아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이 아시아 중심으로 갔는데 가장 막막할 때잖아요. 막연할 때입니다. 처음으로 나가니까 누구나 그렇잖아요. 그때 기도로 집중할 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뭘보입니까 사람도 예배해놓고 장소도 예배해놓고 일도 예배해놓은 걸딱볼수 있는 겁니다. 마케도니아로 딱 건너갔는데 그때는 문이 막혔을 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회원 전환점을 문이 막힌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로마도 봐야 할 것이다. 나의 딴 것을 딱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기도 속에서 말씀의 리듬을 타고 여러 가지가 찾아지니까 이제 말씀이 내 속에서 응답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내가 자신감 있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메시지가 살아있다. 확신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 이래되면은, 세 번째, 이제, 업의 리듬을 영적으로 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을 하면서, 기도와 호흡으로 집중하면서 세 가지 리 첫째 생활의 리듬, 둘째는 말씀의 리듬, 세 번째는 업의 리듬, 학업, 직업, 산업을 반드시 세 가지 들과 연결시켜야 된다. 요즘은 또세 가지 들에서 세 가지 하우스라는 게 나왔습니다. 뭐 다민종, 치유, 서미셰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데, 이거를 지금 뭐, 응? 힐링 하우스, 티시케 하우스, 올리메이션 하우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더 넓은 의미로는 티시케 하우스, 응?

기도로 전 세계와 우주, 보좌와 소통하는 안테나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Heavenly power, h 이걸 넘어서 Heavenly, t r n l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아픈 부분을 집중적으로 치유할수 있다. 어느 날되어진다면치유는 의학적이면서 근본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됩다 그래서 치료는 의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치유를 할 적에는 의학적이면서 근본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할 적에는 뭡니까? 의사의 도움을 전제하에 기본적인 것도 체크해 가면서 또 음식도 체크해 가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거 이게 치유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운동을 병행해야 되고요. 이대로 하면은 치유 이전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가운데 행복, 기쁨, 감사, 벅차오름, 기대감, 막 이런 것들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늘 뭔지는 모르면 무기력하고. 여러분 사람이 막안 걸리는 거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던 없던 바울 보세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잖아요. 그런데 늘그 어? 마음 속에 벅차오르는 기쁨 행복, 이런 게 넘치는 걸 우리가 그 바울 서신을 바울의 고백들을 더알수 있잖아요. 이런 능력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또날 보면은 부정적이고 안 된다, 뭐가 어떻다, 막 이거 되다 보면요. 인생이 비비 꼬여버립니다. 그쪽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먼저 영과 마음이 치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와 영은 하늘 보좌가 연결되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정신병 시대를 대비해야 됩니다. 이 정신병 시대를 재앙을 막기 정신병 시대에 재앙을 막기 위해 기도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늘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늘 사모늘. 그 속에서 여러분 답을 넣고, 말씀으로 답을 얻고 기도로 끝을 내고 전도할 수 있는 힘. 전도할 수 있는 의미는 우리는 전도하니까 자꾸 전도지 나눠 주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전도지 나눠 주는 거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벌써 응답을 받아 버리고 증거가 생기고 날마다 그 증거의 힘을 가지고 간증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바이벌 메이크 체인지 메이크 히스토리 메이커. 리바이벌 메이커라는 말은 뭡니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자의 기도입니다. 체인지 메이커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여정. 이거 25시 실제적인 자 하나님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히스토리 메이커라는 말은 뭡니까? 교회와 함께하는 전도자, 선교사의 여정, 정복자의 여정, 이거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세 가지를 우리가 늘 붙잡고, 이번 중직자 훈련에 내도 가장 큰 주제가 리바이벌 메이커, 체인지 메이커, 히스토리 메이커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자, 리바이벌 메이커는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여정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남은 자로 불러서 우리가 이제 이거 언약 붙잡고 24시 하는 겁니다. 교회 강단 속에서 나의 언약을 딱 붙잡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겁니다. 주일 강단 메시지가 세 가지 집중과 영원한 응답이란 절대 망대와 영원한 응답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세 가지 집중을 해라. 제한적 집중을 해라. 키가 오직을 발견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잠깐 스톱을 해봐라. 하루에 세 번씩, 딱 5분씩이라도, 10분씩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바꾸는 것이 제한적 집중이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은 나의 복음을 찾는 것이다. 성경에도 40일 집중, 10일 집중. 이거는 뭐 여러분 알잖아요. 매일 정식이도 속에서 안전병인을 놓고 현장을 놓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집중한 겁니다. 이때 안전병이 일어나 버렸어요. 사마리아에 가서도 똑같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자에게 집중했는데 치유 역사 일어나 버렸어요. 이러면은 제한적 집중을 하고 나를 제한하고 하나님이 것으로 나를 바꾸면은 진짜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이걸 다알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을 잠깐 제한하고 영적인 집중을 하면은 이제는 뭐가지 그걸 세계관이라 제한적 집중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관인 겁니다. 영적인 집중을 해보세요. 육신적인 거 우리가 다 육신이 필요하잖아요. 육신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사 80년, 100년 살아갈 때 인간이 육신을 잊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육신의 니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세번 정도라도 내게 맞게끔 10분이 되든 5분이 되든 30분이 되든 1시간이 되든 자꾸 연습을 해서 육신적인 것을 잠깐 스톱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제한적 집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택적 집중이라는 게 뭐요? 예 한마디로만 키가 반드시 성취되고 응답될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붙잡고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이 선택적 집중입니다. 이게 분별하는 눈, 응답보는 눈, 여기 선택과 집중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적 집중을 하고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를 잠깐 제한시키고, 영적인 세계에 집중하다 보면은, 아, 정말로 나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이게 딱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초대계 일곱 집사를 가부구제해라고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선택했느냐, 일하는 걸 선택을 일해라고 세웠는데, 일하는 것 당연히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진짜 어떤 선택을 내가 집중을 했냐. 성령 충만하도록.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이걸 놓고 기도한 겁니다.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 환란 중에도 뭘 선택했느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걸 선택한 겁니다. 바울틈이 성교 시작할 때, 막막한데 뭡니까? 기도로 집중했는데, 선택적 집중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도 예비하고, 장소도 예비하고, 지역도 예비하고, 사건까지 예비하고, 일을 예비하는 겁니다. 자, 문이 닫혔을 때, 기도로, 영적으로 선택적 집중을 할 때, 마케도니아의 전환점이 나왔잖아. 요 에베소 지역에서 선택적 집중할 때는 뭐 했습니까? 마가다라 빵의 일을 재현하자. 그러면서 뭐가 보이니까? 그 속에서 이제 로마까지 보이는 겁니다. 원리서 집중의 키는 이제는 원리스 집중해라. 원리스 집중의 키가 뭡니까? 나의 전도, 나의 미션을 찾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올인, 몰입, 내가 해야 될 헌신을 해야 될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잖아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그러면서 시대적 언약 400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에서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거해여 네가 가이시 앞에서 해야 될 것이다 이 시대적 언약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언약 로마서 16장 20 이를테면 사단이 여러분의 무릎을 팍 꿇어버립니다 근데 원리서 집중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관입니다 어디에서 영적 세계 제한적 집중 그다음에 가치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가치 있는지 선택적 집중하게 되고 이제는 원리서내 인생이 어디다 걸어야 될 것이냐 어디다가 도전할 것이냐 우선순위 도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선순위를 두고 도전하는 것이 뭔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네 번째 세 가지 집중의 결과 완전히 사단이 무릎 꿇을 겁니다. 우리 여러분의 산업과 교회 후대가 복음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게 되어지고, 그래 되면은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응답 이제 찾아내셔야 됩니다. 은약을 이제 붙잡았으면은 말씀의 리듬을 오늘 메시에이드 하자면은. 말씀의 리듬을 딱 탔으면은 이제는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되어지느냐? 교회와 함께하는 응답이 있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교회와 함께하는 응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영성 훈련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 중에 한개 이상을 새벽기도 운동에 계속 동참을 해가지고. 뭐, 동참해라, 의무보다는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응답을 받아보셔야 된다. 그래, 다른 사람에게 이 전달할 수 있고, 내가 맡고 있는 사람들하고 몇 명씩 2, 3조, 조를 만들어가지고 새벽 기도 운동을 또 활용해보기도 하고, 또 내가 맡고 있는 기관에 활용해서 그 기관에 있는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40일이 되든, 10일이 되든, 3일이 되든 활용을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게 기도의 체험을, 맛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성경 필사 운동 이 영성 운동입니다 기도 운동 말씀 운동이잖아요 성경 알아가는 운동 매일 구원의 길을 거리 통해서 개인 언약 기도 개인 정시 언약 기도 운동 활용해 보는 거예요 이런 좋은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안 합니다 보통 그리고 자꾸 어디 어깨 넘어 어디도 주소 들어가지고 어디 는으면 어느 교단에는 어느 단체는 뭘 하는데. 그게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완벽한 게 와가 있는데 안 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가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안 해봐서니까 뭐가 진짜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해보시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일기를 통해서 영성 훈련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 또 매매분이 시작하는 매일 기도문, 영성 일기 쓰기를 통한 이게다 영성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걸요. 육신에는 또 운동도 하는데 두 번째는 금토일 시대에 동참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하는 응답이라는 건 동참할 때, 헌신할 때 하나님 역사에 그 응답이 오는 겁니다. 금토일 금 그리고 그 응답 받은 걸 가지고 사역을 하고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다 어디서 주소 들은 걸내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들으니까 꼭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항상. 하고 있는 거 우리 교단에서 하고 있고 우리 다라방에서 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토톨 시스템에 동참하기. 금요 치유 서미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면 수요 예배든 주, 주일 예배는 마치면 한 5분 늦어도 3분 정도는 기도해보고 집중으로 은양을 붙잡고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를 마치면 10분 이상 집중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시켜 보세요. 포요 서밋학교 여기서 지금 현재는 한글학교 글로벌 리더스쿨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영적 지도자 글로벌 인재학교 또 삼서밋학교 이런 것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일에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오전에는 예배 성공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성공이라는 건 제가 우선순위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만큼 성공 프라이어리티를 두라는 말이고 예배 에 승리해진다고 할에는 그만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예배 에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림이 오면 아멘으로 하다 하고요. 오후에는 집중 훈련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체질 변화 그런 준비하는 겁니다. 현재는 중직자 인직자 훈련반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날는 랩런트 훈련 속에 들어있고. 자, 세 번째는 오늘의 증거.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 히토리메이커로서 교회와 함께하는 전도자의 여정, 정복자의 여정을 영원한 응답, 역사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전도 운동,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하는 이무브먼이라마 시스템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미션홈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게 할라든가 우리 안시간 장노님처럼 집을 딱미션홈으로내놓고전문교회로 스페인어 전문교회를 하듯이 어린이 전문교회가 되든 확장 주일학교 전문교회가 되든 여러분의 집이 뭡니까 미션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놓고 그미션홈 안에서 다락방을 하든 팀사역을 하든 정말로 사명자 다락방을 하든 전문사. 하든 지교회라든 이걸 놓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개인전도 시스템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쭉 있잖아요. 개인양육, 개인훈련, 개인파송 이게 뭡니까? 전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계 아닙니까?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 현장에서는 또 현장선교사로서 뭡니까? 사역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 지금 레넌런트들이또 현장에서 우리 노주숙 전도사님이나 헝진 전도사님 같은 분이 개인 전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이 현장에서 전도하고 계시지만은 또 우리 대학 현장에 군 현장에 최동욱이었던 또 직장 현장 한검어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야 됩니다. 예, 첫째는 현장 전도 시스템인지 지금 미션 오픈 운동이, 개설 운동이 자꾸 되고 있으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되고, 두 번째,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히토리 메이크 교회당 건축에 미션을 놓고 기도하시고, 뭘 해야 되느냐, 날뭐 법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 그렇고, 모든 것들을 하다 보면, 어느 교회든지 가면 한계가 있어요. 제약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만 있는 게아니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요. 다 그게 잡혀 있어 버리면 안 돼요.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 그 불법을 행하지 않은 말이 아니요그 미션을 놓고 계속 기도해서 나의 교회당 건축의 미션. 어떻게 헌금을 하고 어떻게 헌신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들을 답이 나올 때까지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론이 딱 나와버리면, 내가 뭘할 거다 결정이 나와버리면은 초월하고 풀수 있는 길이 나오는 거라. 그게 안 나와버리면요. 날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자, 세 가지 세팅의 미션 교회 안에 만들어라 그랬어요. 밖에 만들면 나중에 없어진다고. 힐링하우스 만들어라. TCK 하우스 만들어라. 홀리메이슨 하우스를 만들어라. 힐링하우스가 지역 살리는 이 문화센터라고 이제는 계속 나왔어요. 이게 지우 플랫폼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서 TCK 하우스를 만들어라. 이 램넌트 키우는 알류티시, 서밋, 워치타워 파수망대라. 홀리메이슨 하우스를 만들어라. 이게 237의 안테나입니다. 세계 살리는 글로벌 인재학교 만드는 뭡니까? 서밋 스쿨. 셋을 회복, 237 치유 서밋 같은 말이죠. 치유 전도, 치유 사역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 토요일마다 중직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금, 토, 일 시대에 금, 토, 일을 활용해서 모든 중직자들은 교회 안에 간우들 어렴당한 사람, 낙심한 사람 찾아가서 필요한 말씀을 주고 미션을 주고 기도해 주고 오라. 그만 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메시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활용하시고요. 그러면서 세계 선교를 위한 우리가 병참 선교 사역을 한다고 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선교 시스템을 남겨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걸 부대들들이 남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남미 이삼실 운동을 위해서 중남미에서 현지인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오천제영족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니까 이미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1년에한번 정도는 시간을 내서 파송된 선교사 본부나 교단으로부터 그분들이 있는 지역을 탐방을 해서 랩넌트에 눈을 열어주는 비전 캠프도 해보고 현장에가 예배도 함께 드려보고 어 그런 이거를 해야 되니까 이러려면 시스템을 6대륙으로 나눠 가지고 각 기관별로든지 가정별로든지 팀을 만들어 가지고. 요 이거 해보는 것들 기획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다민족 랩런트 후원 조직 이게 뭡니까? TCK, CCK, NCK 이거 해보시라니까. 지금도 당면은 에콰도르 선교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가 늘 기도로 이 구원의 축복을 집중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이십사할 수 있는 생활의 리듬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의 리듬, 업의 리듬이 생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집중을 통해 상과 말씀, 업의 리듬을 찾게 하사 참된 치유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하나님 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 이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모 후만 응답받게 하시고, 어려움 당한 노스캐롤레이나 하나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중요한 사업 일들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이진성 피택 장모님, 우리 구철의 장모님 가정, 또 우리 김경호 장로님 버지니아 지역에서 또 어, 새로운 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순적하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대학 현장에 있는 우리 이연서 강예빈, 최주환, 조르단 헌터 또 우리 이동기, 제니프, 크리틴 전, 박주영, 도찬우 분 선교 현장에 는 제동을 했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고, 그 현장에 선교사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